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오늘 Passing Ethereum Database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일단 금요일 저녁인데 왜 여기 다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이전에 세션에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닐 거고, 쟤는 뭔데 여기 서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고요. 금요일 마지막 세션이니까 빨리 끝내고, 네, 받을 거 빨리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 순서대로 발표를 할 거고요. 뭐, 일단 제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쟨 뭔데 여기서 발표를 하나? 네, 저는 DSR 논스에서, 블록체인 커뮤니티 논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논스에서 DSRV 랩스라는 연구소를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하기 전에는 삼성에서 갤럭시 개발하는 팀에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이더리움 소스 코드 분석하는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2.0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스펙에 가보시면 제 GitHub 주소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름을 어떻게 우연찮게 올렸는데. 네, 그리고 이더리움 연구의 코어 분과 활동을 하고 있고, 모두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랩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개발자들이 오신 건지, 청중들의 그 분포가 제가 기대했던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데브그라운드인데, 예. 개발자분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재미 진짜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잡고, 제가 왜 DB를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원장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들리죠, 블록체인 할 때. 근데 원장이 뭔지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예, 원장님 뭐 유치원 원장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계정별로 기록하는 장부라는 의미고요. 이게 보면은 뭔가 모든 계정에 대해서 구좌를 만들고, 각 계정별 어떤 잔액을 계산하는 거. 네,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왠지 위조되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게 위조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위조를 막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종이를 다 주워가지 않는 한 위조가 되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애용원이 박제가 돼 있죠. 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거래 내역이 이전 시점의 거래 내역을 참조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해서 뿌리는 분산 저장 특성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원장의 위조와 변조를 어렵게 만들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DB 분석이잖아요. 이더리움 뭐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그냥 유명한 거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비쌌나요? 뭐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예, 이 친구가 굉장히 로드맵을 잘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제 자랑하려고 여기 제 블로그 주소를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자료가 공유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 봐도 얘가 이제 딱 메인 보컬 같은 느낌으로, 네, 가장 개발자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가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버전 개발이 빠르죠. 지금 혹시 비트코인 버전 얼마인지 아시는 분 아세요? 비트코인 버전. 네, 0.19예요. 비트코인 버전은 여러분이 지금 천만 원대를 떡락하긴 했는데, 천만 원대를 주시고 사시고 있는 비트코인의 버전은 0.19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2.0을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그 버전이 같은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개발이 빠르다는 거고. 뭐 이더리움은 결국 아까 그 분산 원장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이니까 구좌 혹은 계정이라는 개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 동작한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계정을 스테이트라는 걸로 표현을 하더라,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 계정을 관리할 때 메모리 상에 이 Modified Merkle Patricia Tree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모리 상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 글 많이 보셨죠? 개발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안 보셨나 봐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건 LevelDB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SQL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류의 DB를 사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LevelDB의 특성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쌍이고, 그리고 그 바이트 어레이로 무조건 저장을 하고 데이터가 소팅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SQL이랑 달리 NoSQL이에요. NoSQL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기능이 빠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가볍고 소팅이 돼 있으니까 검색이 빠르겠죠. 그래서 Level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evelDB 가지고 우리가 DB를 저장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파일을 막 여러 개로 나눠 쓰나 봐요. 그래서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현재 메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쪼개서 DB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락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락 파일은 결국 락 파일이 생긴다는 거는 단일 프로세스밖에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락 파일을 쓰는 것은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그 DB에 쓸 수 없다. 기존의 기존의 다른 RDB 같은 경우에는 세션 관리를 해주는데 굉장히 가벼운 DB이기 때문에 그딴 거 안 하고 그냥 한 명만 써. 이런 특성을 가진 레벨 DB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깠어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노드 돌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알아서 저장되고요. 저장된 데이터 블록 익스플로러로 보면 보여요. 근데 아무도 이런 짓을 하진 않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DB를 덤프를 제가 했습니다. 고로. 그래서 보면은 뭐가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이거 뭔지.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RLP라고 그래서 Recursive Length Prefix라는 직렬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들 당황해 하시는데 직렬화가 뭐요? 막 이러시는데 아무튼 그냥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좀 짧게 잘,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단일 형태의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 시리얼라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프리픽스들이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 담고 있어요. 뭐 스트링이다, 혹은 뭐 배열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메인 보컬께서 이 너무 어렵고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보기 직관적이지 않으니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SSG라고, 심플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야, 우리 이더리움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바꾸자 해서 자기가 이렇게 스펙을 탁 짰어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스펙. 이게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학을 하면, 직렬화를 하면 도구와 호스가 저런 류의 길이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올렸죠. 야, 그럼 내가 이거 내가 만들게. 네, 이렇게 제가 오픈소스 개발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 개발자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어렵진 않은데 딱히 또 관심도 안 가는 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스펙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네, 유도 걸리는 거죠. 사실은 C++로 제가 이걸 개발한다는 게 이더리움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은 현재 고랑 러스트만 씁니다. C++ 구현체는 연구용으로만 있어요. 실제로 안 쓰는 걸 제가 쓸모없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하지만 이 한 줄 덕분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나름 유명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 있는 거고요. 근데 요새 이제 이더리움 그 SSG를 만들다 보니까 비탈릭의 그 환상적인 한 줄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니까 야, 이상해. 네가
이더 그러니까 비탈릭을 깔 수는 없으니까 비탈릭 걸로 만들어 봤더니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이제 구구절절 쓴 거죠. 그랬더니 재단에 있던 어떤 친구가 응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하고 있어. 네 여기를 좀 봐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 개발이라는 게 되게 멋진 일은 아니에요. 제한된 스펙을 갖고 구현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레포팅을 하면 그래 문제 의식을 가진 애들이 그래서 나는 이미 바꾸고 있는 걸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더리움이 이런데 아까 그 비탈릭이 이끌고 가는 재단이 멀쩡한 이더리움이 이런데 비트코인은 끌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토시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버전이 낮죠. 네, 버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뭐 일단 여기까지는 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더리움 DB는 실제로 아까 그 RLP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자릿수의 숫자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블록 번호하고 그 블록 바디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잘려 있는데 이게 블록 바디예요. 쫘라라라라 그래서 요거를 까면 우리가 이더 스캔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 안에 이제 그 데이터들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아무도 DB의 RLP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직렬화라는 함수는 마법의 함수거든요. 어떤 구조체,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어도 한 줄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RLP로 한 줄로 만들고 해시로 또 한 줄을 만들어서 이런 트랜잭션 해시 같은 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런 서명 데이터도 트랜잭션을 왜 서명한다고 하잖아요. 서명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트랜잭션 해시랑 내 그 프라이빗 키로 이 사인 함수를 돌리면 이런 필드가 생기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필드를 가지고 어떤 키 값을 복원을 하면 이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명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전자 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내 프라이빗 키는 노출되지 않는 거죠. 어떤 해시랑 믹싱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서명했다는 건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전자 서명의 어떤 코드이고요. 아,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해놨는데 이 SRV가 서명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RV 랩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코어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보니,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어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좀 이름을 간지나게 지으려고 DSRV랩이라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서명 네,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 데이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그 DB에는 당연히 이렇게 마법의 함수를 붙여서 한 줄로 만들었겠죠. 블록의 바디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법의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저 DB 안에는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 우리가 이더 스캔에서 보는 모든 데이터가 저렇게 한 줄씩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거 이해를 저도 이거 그 그림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해본 거예요. 아, 이 값을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 값을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값을 하나하나씩 넣어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머클 패트리 차트리예요. 그냥 자료 구조인데 뭔가 자기네가 멋지게 만들었다는 듯이 모디파이드를 붙여가지고 해놓고 있어요. 네. 벌써 재미없죠.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블록과 이 블록 사이에 스테이트를 공유한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지? 포인터도 아니고 그냥 앞쪽을 가리키는 자료 구조가 어떻게 이런 류의 링크를 만들지? 근데 DB 안에서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들의 해시 값들의 연결로.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의 데이터들이 같은 DB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링크가 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해시 B, 해시 B를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제 값을 한번 까본 거예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트 루트에 해당하는 걸 레벨 DB에서 읽어보니까 뒤에
값들이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 80808080808080808080이 그 시리얼라이즈에서 닐이에요. 닐. 그러니까 널. 널 값이에요. 어? 널널널널 어떤 해시값? 널널 뭐 어떤 해시값 이렇게 써져 있네. 이렇게 보면 아까 요런 머클패시트리샤트리의 요런 거 0000 어떤 해시값 다음 블록을 가리키는 어떤 해시값 0000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어떤 해시값 네 이게 실제로 DB에는 요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요거를 다 끝까지 까보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어드레스에 그 어드레스의 그 현재 값은 뭐 논스가 얼마고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DB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깠냐면 블록 익스플로러는 내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DB를 열어서 직접 까보겠다. 그래서 나만의 블록 익스플로러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이렇게 쭉 해서 아까 그걸 까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렇게 까보면 원래 이게 노드, 이더리움 노드에서 나오는 값이거든요. 이런 값들을 내가 요 코드로 다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설명, 이더리움 설명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초대받은 이유가 오픈 소스 개발자를 좀 직접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도 아까 보셨다시피 훌륭한 오픈 소스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의도 걸려서 스펙에 이름이 우연찮게 들어갔을 뿐이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것들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들 오픈소스 개발에 좀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제가 블록체인 DB를 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 보니까 DB를 물리적으로 두 개를 나눠봤어요. 하나는 트랜잭션이라 그래서 실제로 거래한 내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잔고 내역. 네, 그 두 개가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DB가 하나로 현재 설계가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나눠서 뭘 했냐면 테스트넷의 데이터를 양쪽 DB에 쌓고 크기 차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두 DB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그 잔액,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게 결국 계정이죠. 계정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고 사람 수가 더 많이 빨리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거래량이 더 빨리 증가했을까요? 어떤 게 거래량일까요? 빨간 게 거래량인 게 요즘이죠. 요즘은 돈을 주고받고 많이 하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다 돈만 처음 받으려고 계정만 만들어 놓고 실제 유효한 트랜잭션은 거의 없었어요. 예. 네. 이게 이런 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서 알려면 블록 익스플로러는 알 수가 없어요. 1번 블록부터 그 블록 익스플로러 페이지 뒤에 숫자 바꾸면서 턱턱턱턱 때려서 이거 데이터 못 만들잖아요. 아, 그리고 사실 요게 요즘 블록체인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계속 쌓죠. 수정 안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5년 늦게 나왔나요? 넘어섰죠. 트랜잭션이 많으니까 이더리움은 대비 돌아가니까. 비트코인은 돈만 서로 주고받는데 이더리움은 돈 주고받는 기능 이외에 서로 뭐 앱끼리 통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지? 지금 아마 160기가쯤 될 텐데 이 팽창이 데이터 사이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 노드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크라 그래서 처음에 노드를 돌리면 이전에 있는 거래 내역을 다 받고 다음 내역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싱크 문제가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고 치고 불이 나오고 있죠? 네.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고 치고 싱크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결국 오픈 멤버십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이 자유롭게 들어왔다 자유롭게 나갔다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싱크가 안 나서 안 돼서 제가 노드로서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의 악영향이거든요.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다워질 수가 없죠.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위조가 가능하니까 뭐 다양한 어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스토리지만의 문제가 아닌 굉장히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요. 뭐 얘가 배터리가 잘 없나 봐요. 이런 스냅샷 같은 걸 찍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맡겨두고 그 뒤부터 하자. 혹은 중간중간 필요 없는 데이터는 버리자. 근데 이런 건 다 약간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원초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뭔가 좀 정말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제가 DB를 두 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래 내역은 과거권은 필요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이만큼을 받아야 이제 그다음부터 돈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요만큼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쓰자. 이 과거 데이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그때 갖고 오면 된다. 데이터가 벌써 반으로 줄죠? 그러면 오픈 멤버십이 조금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DB를 깐 이유는 사실 이런 류의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블록체인 씨는 대부분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죠. 주로 어떤 서비스로 어떤 혜택들을 제공할 건가. 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게 블록체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액션들인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블록체인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였어요. 한국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년 된 기술, 10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계속 종속적으로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논문을 충분히 쓰고 특허를 내고 우리도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탈리 씨가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연구들을 안 하지?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예상보다 굉장히 잘 빨리 끝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블록체인 코어를 연구를 하고 기여를 해야 돼요.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을 통해서 네임밸류를 올려서 되게 좋은 재단들을 갑니다. 뭐 웹3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블록체인 진짜 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엔지니어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바스하거나 어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코어 기술을 안 하면 응용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응용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들 그 관성으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이 다 서비스 쪽에 빠지게 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 문제죠. 근데 저는 그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사람이라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코어를 연구를 하면서 오픈소스 개발자로 성장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저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돈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연구 과연 누가 지원해 줄까요? 저는 지원 안 받고 있고요. 지금 네, 돈 한 푼 수입 없이도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소 자랑 하나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판이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돈과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씬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블록체인. 네. 제가 개발을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씬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 판이 다 날아가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뭔가 누군가는 중립지대에서 옳은 기준을 제시해서 판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뛰쳐나왔죠. 네, 회사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개인 연구가 세 분을 더 모아서 두 달 전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스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커뮤니티 베이스 연구소가 되는 거고 저희한테 연구 주제나 어떤 되게 다양한 의뢰를 그 커뮤니티들이 저희한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초 연구 진행을 할 거거든요. 사실 DB 깐 거는 저는 저거는 테스트를 어느 정도 다 해놔서 지금 더 이상은 아직은 까지 않고 이제 그 EIP라 그래서 이더리움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이라 그래서 이런 퀵싱크 이런 거를 좀 이제 비탈릭한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오픈 멤버십 좀 더 좋아질 텐데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이더리움 2.0에 넣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나 돈 좀 줘. 그 얘기 하려고. 그걸 그랜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지금 요즘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깨깍 256이라는 암호학을 써요. 네. 뭐 정확하게는 뭐 256PK1인가? 뭐 이런 타원 곡선이 있는데 그 타원 곡선을 다른 곡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블록체인들은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 저 되게 세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앞으로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오면 안 돼요. 코어에 한해서는. 이미 다양한 명분을 가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그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자기들이 이 생존 경쟁을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좋은 암호학이나 새로 나오는 좋은 P2P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살아남을 거예요. 블록체인들이.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커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커브로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커브를 적용했을 때 이더리움의 성능이 얼만큼 좋아질 건지 그래서 넥스트 더 좋은 알고리즘이 왔을 때 최소한 그 알고리즘이 이거보다 몇 배는 좋으니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 너네가 잘 적용을 했다면. 잘 적용을 하지 못했으면 이 데이터의 기준으로 해서 너네가 지금 하는 방식이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직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난해함이 있으니 조금 더 이런 각 구성, 기초 요소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논문이나 특허, 기술 보고서 등을 쓰자라는 의도로 만들고 있고 이 커스터마이저블 블록체인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얼만큼 나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현재 상태고 사실 블록체인을 새로 만들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블록체인을 사용할 커뮤니티원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원하는 암호와 원하는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디자인할 때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이런 잘 보이나요? 네네네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스터디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평가를 할 겁니다. 예. 네. 저희는 비영리니까 평가해도 괜찮아요. 예. 네. 누구한테 쏠려 있지 않잖아요. 돈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코어적으로, 정량적으로 하는 연구 기관을 만들 거고요. 연구 기관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저희가 만든 베이스 안에서 국내 블록체인 코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훌륭해져서 해외 프로젝트에 직접 붙게 된다면 저희 연구소의 가치는 그냥 올라갈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생각보다 되게 길게 했네요. 그죠?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가셔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DSRV 랩이 이더리움 서명값이기도 하고 You Deserve It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오픈소스 활동이나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코어 기술 궁금한 거 있으시면